식당에 아까 닭발 몇 인분 남았다고 하셨죠? 닭발은 3인분 일단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닭발 3인분 남은 거 다 주시고요. 네. 그러면 일단 닭발 3인분 남은 거 다 주시고요. 고추장 삼겹살. 고추장 삼겹살. 210인분 고추장 삼겹살 5인분. 삼겹살 5인분. 사장님. 네, 말씀. 혹시 그 210인분하고 그 고추장 삼겹살 5인분 추가되나요? 210인분하고 그 고추장 삼겹살 5인분 추가되나요? 지금 넣을 거 더 있는데? 지금 넣을 거 더 있는데? 아, 아니 근데 저희가 부달할 것 같아요 지금. 일단 넣는 거 보고 더 구워 드릴 테니까 한 드셔봐요. 아, 그러면 우리 목표 실패하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요, 더 구워주세요 해야지. 걱정하지 마세요. 더 구워 드릴 테니까 한 드셔봐요. 아, 그냥 지금부터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고기는 끊기면 안 돼가지고. 고기는 끊기면 안 돼가지고. 고기는 끊기면 안 돼가지고. 예. 준비하겠습니다. 아유. 야, 명언 나왔다. 고기 끊기면 안 돼가지고요. 센스 있어. 아, 센스 있어. 돼요. 사장님, 여기 접시 다 비운 거 있는데 이거 지금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와. 아, 너무 좋습니다. 출발해 주셨습니다. 공모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아, 또 맛있게 떡볶이 하시나요? 닭발. 아, 무뼈 닭발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고춧가루가 좋은 거 태양초 맛이시나 보다. 색깔이 달라요. 무한 양파에 색깔 달라요. 태양초 쓰시나 봐. 엄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하네. 저기다 공깃밥 하나 쓱쓱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. 돈이 안 돼. 김가루 샥! 김밥에다가. 어머니가 맛있게 하네. 아유, 어머니가 재료 안 아끼네. 이거 네. 닭발 3인분이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아, 대박인데? 어, 소영님 지금 미소 소영 언니 소리 이러는 거 없어요. 오. 야, 왔어.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? 그러게요. 너무 맛있어. 지금 삼겹살에 그 불백에다가 닭발 싸서 먹는 거예요, 지금. 닭발 싸서. 조합 좋다. 오. 역시 600만 유튜버. 야, 소영이 친구, 야. 앵글 잘한다. 친구, 야. 앵글 잘한다. 저도 앵글. 천상 유튜버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들면서 앵글 잘한다. 나 먹을 거야.